이거 확대해서 봐야겠다, 에리든. 와우, 와우. 흉부를 열면? 와우. 가운데도 열면? 이야, 이게 가운데가 진짜였네. 와우. 이야, 오, 와, 이건 뭐죠? 아이, 겁 멋지네요. 요대로 한번 그 포즈를 취해볼까요? 거대한 검을 들었으면은 안 해볼 수 없는 바로 그 포즈 바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야, 뭐 잘 나옵니다 포즈. 오늘의 리뷰는 플레임 토이즈의 철기강 네메시스 프라임. 아, 여러분들 제가 네 철기교를 리뷰를 하게 되네요. 와, 솔직히 조형이 정말 멋있게 나오는 라인업이거든요.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멋있게 나와서 감탄을 하면서 조형을 보게 됐었는데, 아, 그거를 리뷰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하는 이 네메시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에요. 2022년 하반기에 있는 그 오프라인 이벤트 등에서 한정된 수량을 판매를 하다가 이제 말부터 2022년 말쯤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수량이 1,800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리뷰를 하게 됐고요. 가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658,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스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옆에 디셉티콘의 마크가 들어가 있다던가, 반대쪽으로 가면은 이제 네메시스 프라임의 이름이 적혀 있다던가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공식 사진들. 기본적으로는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 계통이잖아요, 네메시스 프라임도. 그래서 이제 무장이나 들어가 있는 옵션은 이전에 발매한 옵티머스 프라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박스 자체는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열어보면은 안쪽에 자, 이렇게 네메시스 프라임의 공식 사진들과 함께 블리스터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색깔 블리스터로 굉장히 좀 네메시스 프라임의 컬러와 굉장히 잘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들어있는 블리스터는 이제 본체와 뒤쪽에 이제 다른 옵션들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무장과 추가 무장이죠. 그리고 다른 옵션들, 그리고 베이스까지 이제 블리스터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꺼내준 뒤에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풍부한 편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나 무장면에서는 도끼, 엑스와 소드 한 쌍씩 다 들어와 있다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대검 매트릭스 소드, 그리고 공식 샵 한정인 터보 ZX. 아, 이 박력, X 박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우. 그리고 백윙, 이제 백팩이 따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무장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라이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플까지. 그리고 본체 볼륨감도 상당히 있는 편이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딱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상상만 하다가 딱 맞닥뜨렸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묵직하게 생겼다, 그리고 합금도 은근 쓰였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먼저 무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소드, 클리어 레드의 강렬한 컬러가 돋보이는 무장입니다. 요게 원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면, 옵티머스라면 이게 클리어 오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네메시스 프라임은 역시 빨간색이죠. 블랙의 레드.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클리어의 이 느낌. 그리고 여기 조인트가 달려 있어서 조인트를 활용하면은 허리에다가 수납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접혀있던 가드 부분이 이렇게 펼쳐지다든가 이런 가동 기믹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플입니다. 라이플 같은 경우도 검은색에 실버 톤으로 해서 굉장히 색감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접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기믹이 또 숨겨져 있는데, 연장! 짜잔! 앞쪽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뒤쪽도 연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 이렇게 앞부분은 회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도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죠. 이렇게 양손으로 잡는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 안쪽으로 펼치고 나니까 이제 금색 포인트들도 보이고요. 기계적인 디테일들도 조금 더 구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쪽은 또 굉장히 화려한 게 유광과 이 무광의 조합.
요거 굉장히 좋거든요. 야, 블랙 부분은 확실하게 유광으로다가 뻣덕뻣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 쪽이나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무광계통으로 바뀌는, 그리고 뒤쪽에 요런 파이프 디테일이라든가 요런 컬러링 부분에서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다가 날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안쪽에 또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내부에 지금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거에, 아, 펄까지 들어가 있네요. 클리어에 펄까지 안쪽에 이렇게 약간이지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구경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일단 이 도끼도, 이 도끼마저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백윙! 빠밤! 이걸 통해서 이제 라이플이나 이제 아까 매트릭스 소드를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쪽엔 약간 제트 엔진 같은 약간 백팩, 예, 그런 거 같아요. 디테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옆에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펼쳐보면 안쪽에 역시나 디테일을 구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안쪽도 이제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걸 구경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날개 같은 경우도 가동을 하고 회전도 하고, 뒤쪽 추진장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동을 하고 회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납을 할 때는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까지, 짜잔, 이러면 또 내부 디테일을 또 구경을 할 수 있죠. 요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뚜껑이라고 하는 게 맞나? 여기 안으로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라이플을 가지고 와서 위에서 밀어 넣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이 됩니다. 요거 진짜 멋있더라고요. 오, 기믹 좋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빼면 이렇게 마개가 다시 올라오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안 본 매트릭스 소드는 이 뒤에다가 수납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납 조인트는 이렇게 뺄 수도 있으니까 뭐 난 소드 수납 안 할 거야 한다면 조인트는 뭐 굳이 달아둘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본 주먹손 빼더라도 교체용 손만 6종입니다. 기본 무장손들과 이렇게 액션용 편손이나 이런 손들 5종에다가 요 이제 터보제트 X를 주기 위한 전용손, 이거는 이 도끼와 이 터보제트 X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손은. 그리고 교체용 얼굴 두 종류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틀마스크가 해제된 얼굴이고요. 하나는 배틀마스크가 깨진 얼굴입니다. 요거 참 좋더라고요. 이 깨진 얼굴. 액션 취하거나 요럴 때 약간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검 매트릭스 소드! 전용 베이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네메시스 프라임이잖아요. 디세티콘의 요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 베이스 자체도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드 빠밤 빰. 일단 디테일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색깔도 색깔인데 뭐 디세티콘의 요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중간에 클리어 파츠와 함께 주변에 도색된 메탈릭 컬러들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끝부분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이렇게 밀어주면 좌우가 펼쳐집니다. 요런 기믹 좋더라고요. 당기면 접히고 밀면 열리고, 요거 참 좋더라고요. 와, 그래서 칼날 부분도 역시나 메탈릭으로 해서 컬러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색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 소드는 아까 이 백윙, 요 이제 움푹 파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끼워주면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 제트 X, 이게 본체 베이스에 올라가 있는, 베이스 위에 서 있는 본체보다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애초에 수납되어 있을 때도 포장도 조금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나뉘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거기다가 이 중간 부분은 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 이 안쪽이. 예, 그래가지고 깊숙이 밀어 넣어서 무게를 지탱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깊숙이 밀어 넣게 되어 있어요. 터보 제트 X라는 이름에 걸맞게 뒤쪽에 추진장치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배기구가 있다든가 상당히 요런 부분의 디테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요런 디테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약간 엔진스러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날 부분 역시나 클리어 파츠 안쪽에 상당히 디테일이 좋습니다. 안쪽에도 요런 이제 클리어 내부 디테일 보는 게 또 진짜 한 재미하지 않나. 예, 쏠쏠합니다. 이런 거 보는데 눈이 호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LR41 배터리가 총 7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흉부, 눈, 그리고 무릎에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2개씩, 몸통에 3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 자체가 디테일이 약간 기계적인 그 트랜스포머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이겠네요.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각도 조절 같은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 자체는 이렇게 위로 꽂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꽂히게 되어 있다고요. 골반 뒤쪽으로. 이번에 네메시스 프라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네메시스 프라임은 겉보기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타락 버전 같이 생겼어요. 검은색깔 옵티머스?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치만 보통은 클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악한 클론. 그리고 일본에서는 블랙 콤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긴 만큼 여러 가지 버전의 네메시스 프라임이 존재를 하겠죠. 트랜스포머 아마다의 네메시스 프라임, 그리고 유니버스의 네메시스 프라임, 그리고 G1의 네메시스 프라임, 그리고 애니메이티드의 네메시스 프라임도 있고요. 프라임, 요거는 국내에도 방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네메시스 프라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 시리즈의 헌터 네메시스 프라임도 있고요. 그리고 어드벤처의 네메시스 프라임, 그리고 여기에 영화 최후의 기사에 등장하는 네메시스 프라임까지 굉장히 다양한 네메시스 프라임이 존재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게임에 등장하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이 철기교 네메시스 프라임은 G1을 리파인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메시스 프라임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 이 박력 보세요. 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본이 옵티머스 프라임이잖아요. 근데 옵티머스 프라임의 완전 예전 디자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박스박스한 디자인입니다. 뭐 몸통 팔다리 할 것 없이 다 박스형 로봇이거든요. 되게 생긴 거 자체가. 근데 그걸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멋지게 화려하게 리파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전 진짜. 와, 진짜 이 뭔가 근육질의 이 몸매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게 로봇이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리파인이 될 수 있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요?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이렇게 자를 갖다 대보면 20cm 넘어서 22.5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요요 딱 머리까지. 정수리까지는 21.8, 7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각 관절마다 합금이 또 쓰였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는 편이고요. 아, 무엇보다 이제 먼저 좀 만져봤는데 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입니다. 야, 이 붉은 색깔이 눈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요런 컬러 조합. 전 환영합니다. 찬성이에요. 정말 멋있네요. 야. 그리고 잘 보면은 작지만 요런데 또 메탈릭 컬러로 해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마에도 이런 색깔이 있지만 이렇게 옆에도 귀 쪽에도 메탈릭으로 해서 검메탈 컬러가 들어가 있다거나 뒤통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또 광택이 들어가네. 아, 이거 역시 블랙은 유광이야. 아, 진짜 멋있다. 번쩍일 때마다 지금 굉장히 설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리스마 있잖아요.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이렇게까지 또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매력적이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페이스 교체를 할 수 있었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마를 빼줍니다. 이마를 이렇게 쏙 빼주면 이렇게 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뺄 수 있어요. 먼저 배틀 마스크가 해제됐을 때 일반 얼굴입니다. 맨 얼굴이죠? 되게 미남형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미남이네. 다음은 배틀 마스크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에서 입을 이렇게 꽉 깨물면서 약간 악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표정으로 되어 있죠. 요런 표정도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몸통! 몸통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게 클리어 레드의 이런 포인트. 아, 컬러 진짜 이쁘다. 거기다가 이제 이제 트럭의 라이트죠? 요런 데는 또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다던가, 중앙에 디셉티콘의 마크가 들어가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복부가 약간 우리 지금 요거는 복근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기가 트럭의 라디에이터죠? 앞부분. 여기도 이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다든가 옆구리라든가 이런데 또 메탈릭 컬러의 그런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 쪽을 보면은 등 쪽도 여기 조인트가 조금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배터리 박스겠군요. 배터리 박스고요. 이 척추 디테일 같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유광으로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나 싶네요.
아 그리고 요 중간 부분 요건 합금입니다. 합금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들어보면은 요런데 옆구리 디테일도 있어요. 요런데 보면은 안쪽에서 드러나는 디테일들 있죠. 요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좌우를 열고 중앙 부분도 쏙 하고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흉부 내부에 가슴 내부의 디테일을 또 볼 수가 있죠. 매트릭스! 아 진짜 근데 디테일 좋다. 색깔도 이쁘고요. 좋다. 자 그럼 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왼쪽 어깨에는 요 디셉티콘의 마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요렇게 보면은 이제 메탈릭 컬러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메탈릭 라인도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트럭의 머플러 요 부분 여기도 예, 잘 보면은 디테일들이 또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예,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거 보는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깨 뒤쪽에는 또 추가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앞에는 없었던 디테일이 또 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팔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이런 실린더 느낌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역시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그리고 팔 앞쪽은 또 무광인데 옆은 또 유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빛반사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좀 찾아보는 요런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보는데 아이 눈이 심심하질 않아요. 보는 동안. 그리고 팔뚝 여기도 보면은 안쪽에 약간 실린더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손목을 움직여 보면은 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역시나 중간중간 이런 포인트들 메탈릭으로 된 포인트들이 있고요. 뒤쪽 뒤쪽은 뭐가 없나? 앞단은 손목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면 실린더가 움직이듯 움직이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외장이 살짝씩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뒤쪽은 팔뚝에 조인트가 있지만 어라? 여기서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에 뭐 이 조인트 활용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합체할 때 쓰려나 봅니다. 그리고 골반! 여기는 이제 클리어 파츠로 된 부분도 보입니다. 잘 보면 이렇게. 그리고 메탈릭 포인트들도 꽤 있고요. 색깔 참 이쁘지 않습니까? 예, 완전한 실버도 아닌 약간 어두운 톤의 그런 느낌. 그리고 뒤쪽, 심플하죠, 뒤쪽은 좀.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스탠드 조인트가 이 뒤에 있어요. 다음은 다리 쪽! 예, 다리 쪽도 굉장히 멋있다고 느낀 게 앞쪽은 좀 어두운 컬러인데 뒤쪽은 좀 밝은 톤이에요. 그래서 이쪽든 이쪽은 위에랑은 다르게 딴 쪽이랑 다르게 좀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잘 보면 또 합금으로 된 관절들이 또 눈에 띄죠. 예, 다리 쪽은 유독 이제 합금이 많이 또 쓰였기 때문에 이런 데도 그렇고 종아리 안쪽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컬러감 좋습니다. 거기다가 무릎 쪽도 클리어 레드 파츠가 쓰이는데 여기는 LED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강이 쪽도 굉장히 리파인이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라인이 그어질 정도로 이렇게 앞으로 쫙 이런 식으로 뭐 디테일은 두말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종아리 바깥쪽 이쪽은 아머 탈착까지 가능합니다. 아머 부분이 탈착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안쪽에 약간 이 파이프 실린더 같군요. 실린더 디테일도 구경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다시 닫아주면 바깥쪽에도 조인트가 드러나 있는 게 특징이죠. 디테일 참 좋네요. 그리고 종아리 쪽 보면은 이쪽도 덕트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종아리 잘 보면 여기 바퀴죠? 요거는 바퀴 디테일이죠? 굴러가진 않습니다. 굴러가진 않는데 나중에 가동할 때 보면은 요 친구 이제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발 부분 약간 납작한 느낌으로 샤프하게 리파인이 됐고요. 발바닥도 이제 디테일 살벌하니 발바닥도 조인트가 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도 그렇고 네메시스 프라임도 그렇고 요 조인트를 활용할 방안은 없네요. 현재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는 갓 파워 제트 아머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아마 팔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그걸 위한 조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방금 이야기한 갓 파워 제트 아머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공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출시일은 미정인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부분 관절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가동하면서 연동되는 데가 많아요. 목을 고개를 들잖아요. 뒤통수 뒤에 있는 목덜미가 이렇게 뒤로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준다던가 그리고 당연히 목 아래쪽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고개 돌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고개 돌리더라도 걸리는 것도 없고요. 크게 숙이거나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살짝 이렇게 뽑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절 내부는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또 연동 기믹이 하나 있는 게 어깨를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뒤로 넘길 때
등 쪽이 약간 날개뼈 같은 부분이 뒤로 밀려요. 연동돼서 밀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구나. 예, 이런 부분 약간 가동이 편하게끔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야, 이런 부분까지 있구나. 이런 느낌. 말고도 어깨 자체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게끔 되어 있기도 하죠. 역시나 안쪽에 드러나는 이제 합금 프레임도 구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장갑 자체도 3등분 되어 있어요. 앞쪽, 뒤쪽, 옆쪽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좀 많이 들어 올려줍니다. 예. 그리고 팔꿈치 부분 역시나 팔꿈치도 통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팔 하박 회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팔꿈치 가동이랑 아예 연관이 없어서 팔꿈치 가동을 다 하고도 이제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목 자체도 가동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손목 자체도 외장과 함께 또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저 허리였습니다. 허리 회전이 있거든요. 아, 보이죠? 보이죠? 허리 회전할 때마다 이 골반 앞쪽과 뒤쪽이 간섭되지 말라고 연동해서 바깥으로 움직여줍니다. 와, 이거 진짜 와 충격이었어요. 와,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막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와. 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 부분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크게 숙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뒤쪽을 또 살짝 드러나는 프레임을 구경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엄청 움직여줍니다. 거기다가 흉부가 좌우로 스윙도 해주고요. 스윙하면서 역시나 안쪽에 프레임이 슬쩍 드러나는 걸 또 구경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거는 프레임보다는 바퀴 디테일인데 아까 종아리에서 본 그거잖아요. 그러네. 바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고관절, 뒤쪽이랑 앞쪽 사이드까지 다 많이 펼쳐집니다. 엄청 펼쳐지기 때문에 고관절 움직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옆으로 드는 것도 최대한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것도 쭉 올라가 줍니다. 쭉 올라가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뒤로 움직이는 것도 꽤나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무릎이 정말 멋졌는데 관절이 이중관절이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이 먼저 움직여줍니다. 움직이면서 무릎이 딸려 들어가죠. 무릎 딸려 들어가면서 종아리도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요 상태 거기서 위에 쪽 관절까지 움직이면서 완벽하게 굽혀지게 됩니다. 와, 이 무릎 분명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무릎이었는데 완전히 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체화 된 거 보세요. 와, 거기에 이제 덕트 디테일까지. 야, 진짜 만지면서 와, 이건 좀 연동김이 경이로운데?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멋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발목도 한가동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주변 커버들이 쫙쫙쫙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발꿈치 뒤쪽까지. 그리고 뒤쪽 커버를 펼치면 볼 수 있는 게 이 뒤쪽. 예, 뒤쪽 백라이트죠. 요거는 일단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발목 안쪽도 역시나 통합금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가동시킬 때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발목을 먼저 이렇게 잡아 빼세요. 쭉 빠집니다. 이렇게 쫙 하고 빠져줍니다. 이 중앙에 큰 게 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뒤쪽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볼관절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볼관절이 있고요. 그 볼관절 외에 축관절이 있어서 발목이 안으로 꺾여줍니다. 앞이나 뒤로 꺾을 때 쭉쭉쭉 요 기본적으로 얘 관절이 앞뒤로 꺾이는 게 축이 하나 둘 해가지고 크게 꺾입니다. 아주 앞으로 크게 굽혀지고요. 크게 뒤로 뻗을 수가 있고요. 발가락 가동도 존재하고요. 예, 굉장히 가동을 많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기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박력 있네요. 그리고 제가 포즈들 공식 사진 보면서 가장 멋있다 하면서 잠깐 와 했던 게 이 포즈입니다. 슈퍼 히어로 랜딩. 와우. 자, 무장도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라이플 먼저 손에 쥐어줘 봤는데요. 가장 기본되는 느낌이라는 그런 구도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무릎이랑 등에 배터리 어떻게 넣었는지. 일단 등이야 바로 보이거든요. 배터리
박스가 여기 나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 자체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빼고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스위치도 여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LED도 한번 켜볼 거거든요. 방금 구도에서 아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무릎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몸통 쪽이, 몸통은 스위치가 따로 안 보이잖아요. 여기 정중앙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건 알겠잖아요. 스위치가 이겁니다. 요 어깨 뒤쪽 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각각 눌러주는 걸로 스위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와 씨,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꺼야 된다. 이건 조명을 끄고 봐야 된다. 와 요 아, 이거 무엇보다 근데 무릎이 이제 광량이 좀 세네요. 근데 흉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클리어 파츠가 막고 있으니까 이걸 벌려보도록 합시다. 오 이거 확대해서 봐야겠다. LED는 일단 무릎 같은 경우는 켜고 끈 게 확실하네요. 완전히 와 이 색깔 자체가 느낌이 많이 달라지네. 어 이게 무릎은 LED 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몸통도 켜는 게 정답이겠죠. 일단 조명을 켠 상태에서 한쪽을 켜보고요. 빠밤. 오 눈은 조명을 켠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눈에 확 띄네요. 그리고 흉부 빠밤. 아 흉부는 이제 클리어 파츠가 덮고 있는 것도 있는데 조명이 너무 세니까 클리어 자체에 빛반사가 있으니까 조명을 끄고 볼게요. 와우 와우 흉부를 열면 와우 가운데도 열면 이야 이게 가운데가 진짜였네. 우와 와우 이야 우와 이건 뭐죠? 아 이거를 이제 흉부를 닫으면 뭔가 은은한 느낌이 있지만 이제 가운데가 열렸을 때가 이게 진짜네요. 이게 진야 이건 장난 아니다 이거. 와 휴. 자 먼저 라이플을 들고 스탠드 위에 올려서 공중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요 라이플 자체 기믹이 있잖아요. 기믹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것처럼 약간 바주카를 쏘는 느낌으로 양손으로 쥐게끔 한번 해봤는데 요런 포즈도 나쁘지는 않네요. 이번에는 X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부러 약간 도끼를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느낌으로 해서 배틀마스크 깨진 얼굴도 한번 껴봤어요. 멀리서도 약간 그 티가 나거든요. 배틀마스크 깨진 게.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줌인을 해보면은 약간 저게 분명히 악쓰고 있는 표정 같았는데 눈이 붉은색이니까 광기 서린 웃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양손에 소드를 들고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일단 어깨 가동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포즈를 취할 때 특히나 이런 양손에 뭐 검을 든다 이런 포즈를 취할 때 어깨 가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적에게 겨누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번엔 매트릭스 소드를 뽑아들려는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소드가 긴데 딱 이렇게 팔을 딱 들어주면 정확히 딱 손잡이에 가더라고요. 이 포즈 잘 나오네요. 아이 검 멋지네요. 이게 박력이 장난이 아니다. 검에서 오는 박력. 와 이대로 한번 그 포즈를 취해볼까요? 거대한 검을 들었으면은 안 해볼 수 없는 바로 그 포즈 바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야 뭐 잘 나옵니다 포즈. LED까지 다 켜봤고요. 깔끔하고요. 눈 번뜩이는 거 굉장히 좋고요. 아직 사용 안 한 무기가 있군요. 아직 남았다. 아직 터보 ZX를 안 써봤습니다. 요거까지 들려보도록 하죠. 아 대박. 박력 대박. 와 박력 장난 없다 진짜. 오 진짜. 이 카리스마가 완벽 진짜 그 자체네. 이 조형이랑 LED의 무장의 박력 이거 다 합쳐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건 이게 뭐지 싶은 느낌까지 들어요 지금. 와 대박. 아 포즈 하나 딱 취하는데도 그냥 박력 하나 끝내주네요 진짜. 무장 볼륨감 덕분인가. 이야 근데 진짜 안 쓰러지고 관절도 짱짱해가지고 그런가 합금도 이러저러 쓰였으니까 무게중심이 본체에 있으니까 분명 이렇게 무장이 분명 크거든요. 앞으로 꼬꾸라질 법도 한데 꼬꾸라지질 않네요. 야 좋다. 와 박력 봐. 와 눈 뻘겋게 그냥 번쩍번쩍. 하, 좋구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레임 토이즈의 철기교 네메시스 프라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멋져요. 농담하시고 진짜 멋져요. 역시 검은색에서 오는 그 카리스마는 와 여기서 붉은 눈빛의 LED로 그냥 완성을 시켜버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했어요. 여러분 안녕. 버부실.